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영국사 김종우입니다. 클래스가 다른 적중한국사 게리직 학습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처음 보시죠? 처음 볼 겁니다. 뭐 인터넷에서요, 뭐 검색하면 1타 강사 나올 텐데 그 1타 강사가 아니라 조금 실망하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숨어있는 진주입니다. 순보라고 하죠. 학교생들이 항상 저한테 순보라고 하는데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거 학습 가이드 보시고요, 저 선택하시면 후회는 없을 겁니다. 믿고 따라가도 될 거예요. 그러면 뭘 믿고 널 따라가냐, 그거 설명하려고 이거 학습 가이드를 찍은 겁니다. 우선 제 소개하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암기, 그 다음 후이해입니다. 아, 독특하죠. 접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예요. 접니다. 한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아마 노량진에서 저처럼 대놓고 암기하라고 하는 강사는 없을 겁니다. 저 한국사 전공했거든요. 한국사 전공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제, 대학원에서는 역사교육 했고요. 동국대 대학원에서는 이제, 불교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역사를 전공하면 보통은 여러분 한국사를 이해하라고 합니다. 이해하라고. 이거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그렇죠. 전공자의 얘기예요. 전공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험 한국사거든요. 특히 게리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 필요해요. 그런데 합격하시려면 우선 암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하면 이해된다는 그 패턴으로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설명도 합니다. 절대 암기만 시키는 강의는 아니에요.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암기만 시킨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유튜브 짤 같은 거 보니까, 물론 유튜브 짤 같은 데는 암기 팁 하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임팩트가 있어야 하니까.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이해시키고 이제 암기시켜드립니다. 보통 다른 수업 같은 경우 여러분 암기는 수험생이 해야 돼요. 하지만 제 수업은 아닙니다. 제가 시켜드립니다. 수업만 들어도 여러분 암기가 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서 강의하고 있냐면 유상통에서 게리직 가리키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 유상통 강의 들으시고 있죠? 불안하시죠? 고민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학원 한국사하고 같이 해야 하나? 이런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돈을 낭비합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 들으세요. 돈어리 패스하면 한국사까지 그냥 들을 수 있잖아요. 이거 들으시고 돈 낭비 안 해도 충분합니다. 왜? 풀커리가 제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현재 노량진 공무원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량진에 오시면 스타벅스가 있어요. 노량진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항상 제일 좋은 건물에 있겠죠? 그 건물 7층에서 여러분 강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저 만나고 싶으면 화수 노량진 스타벅스에서 제 카톡 주세요. 그럼 제가 내려갈 테니까. 실제로 공부 거기서 수업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와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강생들하고 호흡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거 다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제가 쓴 이유는 뭐냐, 풀커리가 있다. 모든 책이 지금 완비되어 있다. 프린트로 수업하는 그런 초짜 강사 아니다. 모든 게 책으로서 여러분한테 풀커리로 제공되고 있다. 제 기본 이론서 있고요. 그다음 기출문제집 있고요. 그다음 사료집 있고 필기노트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3개만 사시면 돼요. 기본 이론, 그다음 기출문제집, 필기노트. 이 3권이면 제가 볼 때는 끝난다. 3권이 끝납니다. 사료집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제 책이긴 한데 여러분 불안하시면 사시고, 근데 솔직히 세 개면요 여러분 정리됩니다. 세 개면 정리되니까 너무 불안하지 말고 책은 요 세 개만 여러분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구입하면 되냐면 그냥 유상통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받아가지고 바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역사 전공했고 현재 노량진에서 수업하고 있고 그다음 유상통에서 강의하고 있다. 유상통의 강의는 게리직 전용 강의입니다. 제가 게리직 문제 분석해가지고 게리직에 딱 적용되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이트, 유명한 강사님들 사이트는 거의 다 여러분 일반 행정직 수업이에요. 게리직 수업이 아닙니다. 유명하다고 그냥 들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게리직 수업이 아닌데.
그럼 지금 게리직하는 선생님, 한국사 선생님 중에서는 제가 인지도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제가 떨어진다는 얘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합격생이 증명하니까요. 그리고 제 수업은 처음 들을 때 조금 적응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한 5강에서 10강 들으시면요, 자기도 모르게 김종우 찐팬이 됩니다. 하오 외칩니다. 노량진 지나다니면 막 저 보면서 하오 막 이래요. 하오가 뭐예요? 제 트레이드마크. 트레이드마크. 그래서 제 수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오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한 10강만 들어보십시오. 5강에서 10강 들으면 하오파가 됩니다. 하오파가 돼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풀면 알거든요. 문제가 풀리는 강의를 합니다. 저는 제 지식 자랑하는 강의는 제가 제일 혐오해요. 내 지식 알아서 여러분한테 해봤죠. 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시험인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큰 마음 먹고 큰 돈 주고 지금 유상통 패스 끄는 거 아닙니까? 정말 무료 강의도 많은데 굳이 유료 강의 끄는 이유 정말 절실해서 끄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려야죠. 저도 절실해요. 저도 절실합니다. 여러분 저도 절실하고 여러분도 절실하고 절실한 사람끼리 한번 힘을 내서 서로 도와주면서 시너지 효과 있게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사 때문에 여러분 떨어지는 일 없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강사로서 기본이죠.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보죠. 책이 어떻게 이게 스토리가 되어 있는지 보면 입문서가 있어요. 입문 강의 찍었습니다. 12강으로 해서 찍었는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왕. 그렇죠. 한국사는 왕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왕을 제가 아주 스토리로 설명했어요. 스토리로. 스토리를 아주 쉽게 아주 이야기로 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우도 하면 암기팁이니까 거기다 암기팁 추가했어. 근데 암기팁은 너무 여러분 여기 입문 강의 들을 때 보지 마세요. 그냥 암기팁 어차피 기본 수업 할 때 할 거니까 스토리 중심으로 한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요거는 막 쓰고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12강인데 한번 들으세요. 그냥 여러 번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 좀 적응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틀어놓고 일도 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그 다음 뭐 틀어놓고 할 일 있으면 하시고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왕만 있으니까 이 왕만 제대로 알면 한국사는 끝나는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한국사입니다. 요거기 때문에 제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왕을 스토리로 위주로 해가지고 쫙 설명했어요. 12강으로. 아주 좋죠. 솔직히 이거 없어도 들을 수는 있지만 있으면 좋죠. 있으면 해가지고 이거 신청해 가셔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2강이라 제가 볼 때는 한 3, 4일이면 듣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합격하도 이거 합격했는데 이거 듣고 있대요. 너무 재밌어서. 제 수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콘 보지 마세요. 제 수업 들으세요. 제 수업이 더 재밌어요. 여기에서 막 날라다닙니다. 여기 막 날라다니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 조금 힘들어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뭔지 아세요? 책 보고 밑줄 끊는다는 수업을 싫어요. 밑줄 쫙? 이거 뭐해서 할 수 뭐해? 책 읽고 내 수업을 들었는데 잠이 온다? 이건 용납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 올 때면 항상 제가 카메라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잠 깨라고 하죠. 근데 내 수업을 듣는데 잠 온다? 정말 피곤하신 거예요. 정말 피곤하신 거야. 그럴 때는 멈추고 이제 주무시면 됩니다. 입문서 가볍게 듣자. 가볍게.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듣자? 가볍게. 입문서는 가볍게 듣자. 가볍게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기본이론입니다. 기본이론은요 여러분 어떻게 구성했냐면 기본서, 필기노트, 기출문제 챕터가 다 통일됐어요. 공부 편하게. 그래서 기본서는요 중요한 부분을 찾지 못하는 수험생을 위해서 제가 중요 부분도 밑줄로 다 체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볼 때 여러분 밑줄 친 것만 그렇죠. 짙은색 그것만 봐도 충분해요. 그리고 챕터별로 끝털이의 주요한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집어넣었어요. 올인원이죠. 그냥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껍긴 한데 여러분 공부하기 나면 편할 거예요. 제가 편하게 아까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공부하냐. 필기 노트를 암기하고 그 다음 부족분을 여기에서 채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해 위주로 할 때 기본서를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필기 노트는 암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해 위주로 한번 보자. 그래서 게리직 아마 전용으로 제가 이번에 새롭게 했는데, 이거 옛날 이 책이기도 하지만 지금 채로 공무원용 책은 채로 나왔는데 그 내용 요새 공무원 문제가 쉽게 나와서 제가 내용을 좀 줄였어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문제를 대비한 책이라 유상통 사이트에 있는 책을 사시면 됩니다. 알겠죠? 유상통 사이트에 있는 책을 여러분이 사시면 요거 관련돼서 사가지고 수업을 들으실 거예요. 그 기본 이론 또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선 필기 노트로 강의를 하고 기본 이론으로 제가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줘요. 그래서 요거 있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있어야 돼요. 한번 쭉 읽고 혼자 공부하기 아주 편하게 제가 구성했기 때문에 괜찮은 책입니다. 일단 필기 노트, 필기 노트. 필기 노트는 독해 한국사 핵심 암기 팁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200페이지가 200페이지 좀 되는데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암기 팁이라든지 암기할 거 다 집어넣습니다. 총정리된 내용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필기 노트는 사야 돼요. 안 사면 안 됩니다. 필기 노트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필기 노트를 기준으로 수업하거든요. 필기 노트 기준으로 수업하고 파워포인트 있죠. 요거 전자칠판도 필기 노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기 노트를 기반으로 수업하고 그다음 기본 수업 제가 체크해 주고 여러분 보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필기 노트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아, 이거 정말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 필기 노트 만들다가 제가 디스크가 터졌어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가지고 이거 교재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 이거 다 만들고 완성하니까 디스크가 터져 가지고 수술 받았어요. 이거 제가 뼈를 갈아서 만든 문제집입니다. 아, 그래서 상당히 잘 팔려요.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땡기 뭐 그런 학원, 유명한 건 거기 소속 강사 빼고는 아마 내 책이 제일 이게 잘 팔릴 겁니다. 아, 제가 뼈를 가려서 만든 문제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강추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꼭 사시기 바라고. 그 다음 기출문제집. 최신 문제 여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게리직 문제 다 집어넣었어요. 게리직 문제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다른 선생님 책 문제 보면 게리직 문제 다 안 집어넣습니다. 저는 2008년 게리직 문제부터요, 2021년 게리직 문제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유상통에 게리직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받아가지고 제가 해설을 다 새로 달았습니다. 해설 새로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만 봐도 게리직 문제 다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암기 팁 적용 훈련을 어떻게든 할 수 있게 제가 어떻게 수업에 진행할 겁니다.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기출문제집만 10번 풀면 합격합니다. 합격해. 무조건 합격합니다. 기출문제 10번 풀었는데 불합격한다? 그럴 리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불안해하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머릿속 생각하세요. 아, 수업 한번 듣고 나 기출문제 10번 풀 거야. 그럼 붙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수업 한번 듣고 뭐 하겠다? 기출 10번 풀겠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럼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합격한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책은 이 세 가지 책만 여러분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책값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여러분 평생 직장 없잖아요. 이 정도는 투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 판매한다고 저한테 큰 이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약의 중요성. 이것도 유상통하고 관련 없어요. 이거 판다고 유상통이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다른 회사가 돈 벌거든요. 왜 선생님이 만드는데 선생님이 안 벌고 딴다. 계약의 중요성.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거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수험생활에 필요하니까. 합격하려면 필요하니까. 이 프린트를 복사해서 공부하는 버릇하면 안 됩니다. 프린트 다 사라져요. 공부 안 돼요. 책을 통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책 세 권만 구입해, 부담스럽겠지만 세 권 구입해가지고 평생 직장 얻는 거니까 돈 쓸 때 써야죠, 여러분. 이런 거 써야 합니다. 책값 아까워하면 여러분 공부 못 합니다. 책값을 써야 돼요. 근데 수험생들 보면요, 노량진 똑같습니다. 책값을 제일 아까워요. 책값을 제일 아까워요. 그래서 학원에서 막 이제 책을 무료로 뿌리는 거죠. 책만 무료로 받으면 강의는 어떻게 돼? 그거 듣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책 세 개만 써. 더 이상 사라고 안 해요. 요것만 해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이제 게리직
한국사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해봤자 게리직 수업은 안 해요. 게리직이 전용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게리직 전용 수업을 들어야지 뭐 유명 강사 수업 들어서 뭐합니까? 유명 강사하고 나하고 1대1로 여러분 제가 지금 다닌 노랑진 학원이 작아서 그런지 제가 큰 학원 그거 갔다면 그 선생님하고 싸워서 제가 질 리가 없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스토리 선생님한테 접은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상통에 온 이상 게리직에 최적화된 강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고 앞으로 찍었고 앞으로도 찍고 찍을 거고. 그러면 게리직이 왜 이렇게 다르냐? 난이도가요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은 난이도가 이렇게 그런데 게리직은 그냥 어려워요. 어려운데 더 어렵냐 조금 어렵냐 그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좀 쉬웠거든요. 근데 2019년에 완전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다 2021년에 조금 내려갔는데 그것도 다른 직렬에 비하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워. 어렵다고 또 너무 어렵게 공부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한국사 어렵다고 100강 이상으로 여러분 공부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질려버립니다. 안 됩니다. 비효율적이에요. 여기 보면 뭐 사이트 강의 보세요. 100강 넘어갑니다. 120강도 있고. 근데 뭐 어떤 강의는 뭐, 아, 선생님, 몇 동 강의는 뭐, 80강값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보세요. 한 강당 2시간씩 수업해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죽어. 지쳐요. 저는 이런 비효율적인 거 딱 싫어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것만 딱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는요, 80강으로 이제 끝나겠습니다. 기본 수업 80강. 기출 문제 다 풀어주거든요. 60강. 요렇게.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80강입니다, 여러분. 그 듣기 부담스럽다고?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필기노트 40강. 근데 웬만하면 기본 수업 들으세요. 기본 수업 들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성되어 있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시험에 최적화된, 게리직에 최적화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갈피 못 잡죠, 여러분. 난이도 걱정입니다. 여러분, 뭘 걱정합니까? 어렵게 공부하고 쉽게 합격하면 되죠. 제가 알려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강의를 믿고 많으냐 공부하고 있지만 정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왕 정리해라, 왕 정리해라. 지엽적 내용을 포기할 수가 없어.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문제 풀거나 얘기할 거예요. 버릴 건 버리는 게 수험생들한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연애나 공부나 똑같아요. 집착하면 망합니다. 연애할 때 집착해. 스토커죠, 여러분. 맨날 보고 싶대. 맨날 카톡해. 하루에 카톡 200개씩 해. 집착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헤어지는 거예요. 공부도 똑같아요. 집착하면 망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핵심적인 거 찾아야지. 핵심적인 거. 그게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게리직 한국사에 대한 출제 패턴을 알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2019년은 이거는 그냥 무당 시험이야. 왜 찍기 시험이라. 너무 난이도 높아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는 버리고 쉬운 문제만 풀고 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과락만 넘으면 합격했던 거거든요. 과락은 충분히 넘길 수 있거든요. 2021년 문제도요. 난이도가 2019년보다는 낮았지만 생소한 지문과 사료가 있어서 실제 난이도는 높은 편이었지만 거의 기출된 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돌리고 문제 유형을 알았다면 쉽게 합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쉽진 않았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붙었겠죠. 제가 수업 시간마다 얘기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울고 합격자 발표 나서 웃자. 공부할 때 울고. 여러분,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어요. 막 울고 있어. 아, 짜증나. 나 너무 힘들어. 나 왜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 울고 있죠? 합격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 합격합니다. 공부할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너무 미쳐버리겠어. 눈물이 나. 합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운 사람이 합격합니다. 힘들게 공부하고 쉽게 합격하자. 제 모토예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붙었어요.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울고 있다? 내가 울고 있다? 너무 힘들다? 합격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최근 몇 년간 다른 직렬 기출문제를 참고한 것이 보이는 문제가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게리직 한국사는 난이도가 높게 나오지만 100점 방지용 문제를 제외하면요. 여러분 다양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면 충분히 합격 점수까지 나와요.
근데 보통은 백전방지 문제에 집착한다고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집착하면 망한다. 뭐만 집착하자.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그 마음만. 나는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는 그 마음만 집착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죠. 방대한 내용 완강만 두 달, 네 달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왜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앞에 거 다 까먹어요. 암기와 이론을 별도로 따로 구분해야 하는 학습, 암기는 어떻게 돼? 여러분 뭐 지나치게 지엽적인만 집착하고 암기한 내용 어떻게 돼? 문제에 적용할 수도 없고 시험장에서 다 까먹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스토리 수업을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닌데 내 스토리 문제의 한계점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에 하는 서프라이즈 알죠? 신기한 세상 서프라이즈 MBC에서 하잖아요. 재밌죠? 서프라이즈 내용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지금? 우리 서프라이즈 내용 재밌게 보자. 그때였습니다. 뭐 이렇게 재밌게 듣잖아. 근데 서프라이즈 내용 지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죠? 이거예요 스토리가. 수업 들을 땐 재밌는데 다음날 가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서프라이즈하고 똑같다니까 여러분. 뇌에 안 박혀요. 박히려면 어떻게 하냐. 암기를 해줘야 돼요. 암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옛날 중고등학교 때 강제로 불렀던 수행평가했던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저 중학교 때 했던 노래 아직도 기억합니다. 소렌토. 아 소렌토 아니구나. 산타루치야 여러분. 출발해 루치가 라스트로 다르벤토 브라질라일로 온다. 여러분 봐봐요. 30년이 됐어.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 암기했으니까. 암기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교양시험이 아니에요. 직업이 달린 시험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암기하고 가자. 제가 그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그렇죠. 스토리 위주. 효율적이지 못해요. 스토리는. 서프라이즈 생각하시면 돼. 근데 제 수업은 어떻게 돼? 이론 암기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죠. 이론 암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준 토끼 한국사, 김종우 한국사 특별한 암기법. 흐름만 잡지 않습니다. 스스로 암기하게 하지 않아요. 내용 이해는 물론, 그 다음 문제 풀기 위한 암기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토끼 한국사 해가지고 영조는 이응이니 완논 탕평 정조는 지으시니 준논 탕평. 봐봐요 지금 보자마자 영조는 이응? 기억나죠? 지금 웃고 계시네요. 아 끄지 마 여러분. 뭐 이럴 것 같고 끌려고. 벌써 끄면 안 돼. 벌써 끄면 안 돼요. 제 유튜브 보면 저희 아들하고 같이 한 것도 있습니다. 기존의 학습 한번 볼게요. 기존의 학습. 스토리텔링. 흐름 위주로. 아, 서프라이즈 수업이야. 서프라이즈. 근데 김종우는 어떻게 하냐. 수많은 암기 팁. 내용 암기까지 완성해버립니다. 수업 시간에 완성시켜버려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김종우에게 암기 팁은 뭐냐. 시험에 출제된 중요한 내용을 암기가 시켜드려요. 시험날까지 까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 수업은 재밌게. 노래. 노래 아까 불렀잖아요. 여러분 영전은 이거 뿐만 아니라 또 이거 김종우 또 이거 18번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여러분. 사도하자 쌍성보 대한 독립군 1930년대 무장항일투쟁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노래 만들었죠. 지피니티 인피니티죠. 인피니티 내꺼 하자. 거기 노래 해가지고 사도하자 쌍성보 동경성 호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해요. 아니면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그 노래 있죠? 이걸 동화 암기팁을 집어넣습니다. 삼서보 고백 황전집 교궁 천국 사무보홍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해방 직후는 이제 빨간맛 그렇죠? 빨간맛 레드벨벳 레드벨벳 맞죠? 빨간맛 몸몸몸 몰미 정합트 이미 청소청 3반 5789 이런 식으로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암기를 시키기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냥 문제 풀다 노래 부르고 있어요.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문자 요거 암기 팁이죠. 스토리. 스토리. 지금 보세요. 이 말이 아주 재밌잖아요. 빠져들고 있죠 여러분?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지금 오티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제가 노량진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제일 재밌다고 하는 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수업 시간에 자지 않아요, 여러분. 졸립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특징이에요. 저는 졸린 수업 싫어해요. 그 다음,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암기한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빨리 풀고 다른 과목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사를 빨리 풀고 다른 과목을 풀어야지 시간 확보를 할. 그래서 한국사를 10분 안에 풀어봐야 합니다. 10분 안에. 그렇죠? 8분이라고 돼 있네요. 8분. 8분 안에. 저는 또 7분 생각하는데 8분, 10분 안에 풀어버려야 돼. 그러면 남는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사를 고득점 맞을 생각 하지 마시고 한국사를 뭐 해야 한다? 합격 점수까지 맞고 다른 거 밸런스를 맞추자. 밸런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하고 뭐 커밀이라든지 우금이라든지 밸런스가 맞춰져야지 여러분 한국사만 잘 본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죠, 여러분. 2018년 게리징 문제입니다. 그는 고정선종 대리 여러분 이거 내용 몰라도 돼요. 알겠죠? 내용 몰라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 내용이 나오는데 천태종이 나오고 교관검수 나오는데 이게 의천입니다. 그럼 의천 암기팁 뭐가 있냐? 교내교장 문흥국이라는 암기팁이 있어요. 교과 교관검수고요. 그 다음 내외겸전이고요. 심편제 교장총록이라는 책이고요. 문종, 그 다음 흥왕사, 국청사가 이게 암기팁입니다. 교내교장 문흥국. 근데 봤더니 교관검수가 있네? 아 이거 의천이구나. 그럼 의천하고 관련된 거 찍어야겠네요. 그럼 교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3번. 봐봐요. 교장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의천 나오면. 그렇죠. 교내교장 문흥국 해가지고 바로. 보세요 여러분. 10초 컷입니다. 암기하고 있다면 10초로 이걸 풀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 2019년 정말 극도의 난이도. 이 난이도 때 승려 관련돼 있네요. 요거 보시면 이거는 원효거든요. 원효입니다. 원효. 근데 원효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기신론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 대승기 신론소라는 책에서 이 승기 기신론 승기 기신 기신론이 나오잖아. 요걸 통해서 아 원효구나. 원효구나 하시면 원효 암기티 뭐냐? 아정분 일화통일이거든요. 통이 뭐냐? 원흉회통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딱 보니까 아 원리로 회통한다. 원흉회통이 나오네. 다음 그래서 3번이네. 이렇게 기신론을 통해서 아 원효구나. 그럼 회통이 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원효구나. 이런 식으로 암기팁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게리징 문제를 보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여기 국민부와 혁신부 개편되었다. 국민부 계열에서 뭘 조직해서 국민부 계열에서는 조선연명당이에요. 암기팁이 국조입니다. 국민부, 그 다음 조선연명군. 그럼 조선연명군에 대한 내용이네. 그럼 조선연명군은 영삼전투 또는 영흥전투라고 해요. 영흥. 암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영흥. 영릉과 흥경성. 영흥. 영흥. 봐봐. 벌써 암기됐네요, 여러분. 영흥. 영흥. 그러니까 영흥전투니까 답 몇 번, 답 1번이잖아. 국조하고 영흥 이거 말면 풀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뭐 스토리를 해버리면 한참 걸려요 여러분. 이거 아 잠깐만 생각해 보자. 뭘 생각해 지금. 생각하면 돈 줘요 여러분. 빨리 문제 풀고 합격해야죠. 합격해야 돼요. 합격할 사람은 제 수업 들으세요. 많이 합격했습니다. 숨어있는 보석이에요. 순보. 순보. 그 다음 그러면 어떤 수업이 있냐 보도록 하죠. 인문특강 아까 얘기했죠? 12강으로 스토리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이론강의 80강입니다. 하이라이트. 와 유상통에서 여러분 편집을 해줬어요. CG까지 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1시간 강의를요 한 15분 20분으로 편집을 해서 이거 한번 듣고 이거 한번 듣면 2회도 효과가 있겠어요. 와 대박입니다. 한번 들어보면 저도 감동받았어요. 제 수업을 이렇게 딱딱딱 잘라가지고 CG까지 넣어줬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 없을걸요? 오, 제가 지금 노량진에 있는 학원도 안 해줘요. 해달라고 했다가 우리 유상통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막 아이언맨 하면 아이언맨을 이렇게 해줘요. 저한테 아이언맨 해주고 눈물 흘리면 눈물을 해주시고요. 이런 하이라이트. 근데 하이라이트가 조금 편집이 늦어지고 있긴 한데 뭐 여러분 이거 들을 때는 거의 다 돼 있었을 겁니다. 괜찮아요. 하이라이트.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 이론 강의 듣고 이제 하이라이트 들으세요. 기본 이론 강의 듣고 하이라이트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풀이. 요거 이게 80강. 기출문제풀이 60강. 60강입니다. 그 다음 동형모의고사하고 이제 한 파이널 특강. 파이널 특강의 시험 직전에 이제 사료 총정리 해줄 거예요.
이거는 게리직에 관한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게리직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새로운 사료들 많이 놓고 제가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동형 냈을 때 상당히 호평했어요. 상당히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형 모의고사 이것도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도움될 겁니다. 합격수기 보시면 제 거 동형 아마 도움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테마트 강으로 있는 게 필기노트 강의. 이거는 요거 요약한 걸로 해서 40강으로. 그렇죠. 기본 수업을 요약한 거 40강. 연도 특강. 연도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연도 특강 제가 또 준비했고요. 게리직 기출문제 총정리된 거 이런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게리직을 위한 풀커리. 그렇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수업은 뭐냐. 제가 볼 때는 기본과 기출 수업. 요게 제일 중요하다. 기본과 기출 수업.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요. 기본 수업을 한 두 번 정도 들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 정도. 1.5배속으로 들으면 돼요. 여러분. 1.5에서 1.7. 1.7은 좀 오버하는 게 한다는데 1.5배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들을 수 있습니다. 강의가 길지 않아요. 강의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절대 안 넘어갑니다. 딱 거의 1시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여러분 이해독 하시고 이건 그냥 일해독 정도 하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 풀어줍니다. 모든 문제 풀어줘요. 그리고 모든 수업은 이렇게 전자칠판으로 깔끔하게 해줍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깔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깔끔해? 깔끔하게. 아, 이거 파워포인트 만들기 힘들었어요. 물론, 유상통해서 도와주긴 했지만 저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 솔직하게, 그냥 전자칠판 말고 그냥 칠판 강의가 편합니다.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인강으로 보는 분들은 제가 모니터링 하니까 이 전자칠판이 훨씬 더 깔끔하다는 결론을 내서 힘들지만 제가 힘들지만 여러분 보기 편하게 전자칠판으로 100%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좋네요. 질문 연락처도 있습니다. 카톡 있어요. JWS00077입니다. JW 종우네요. 제 이름 김종우. 아 아직도 제 이름 모르는 거 아니죠? 김종우입니다. 종우 S 뭘까요? 사랑해. 아, 종우야 사랑해. 아, 종우 사랑해. 영원히. 77년부터. 아, 내 나이 나와버렸네. 저희 와이프가 뭐예요? 총각인 줄 알았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총각인 거 그런 얘기 많이 그런 많이 들어요. 카메라 왜 웃습니까? 어? 총각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총각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결혼 못하게 생겼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총각이라는 얘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아유 장난 아니죠. 인기 장난 아닙니다. 이때는 우리 아직 이혼을 안 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하고 그분이 지어줬어요. 그때는 저 사랑했었나 봐요. 최근에 물어봤더니 사랑하지 않는다 하던데 아무튼 종우야 암기하기 금방 쉽죠 여러분. 종우야 사랑해 영원히 77년부터 제 건 다 이거예요. 네이버도 요거고 다 요겁니다. JWS00077 하면 저한테 카톡 하시면 질문 봐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카톡 할 때 여러분 문제나 있을 때 사진 찍어서 질문해 주시고요. 12시 이후에는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저 자요. 그래서 여러분 12시 이후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12시 이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이 하고 있다 그러면 질문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24시간 안에 질문 답변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그 전에 합니다. 답변 무조건 달아요. 무슨 일 있어도. 아 근데 답변 못할 수 있을 때는 뭐냐 한번 더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면 하루에 카톡이 많이 올 땐 100개 이상 오거든요. 놀랬죠 여러분. 제 강의 듣는 사람 꽤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 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말하기 좀 그러지만 할게요. 좀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 많이 합니다. 근데 질문만 하더라고. 다른 건 없어. 다른 건 없어. 질문만. 질문. 하루에 100개 가니까, 100개 질문 하니까 여러분 한두 개 이제 깜빡하고 까먹을 때는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이런 질문도 있었구나 해가지고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페. 아, 카페.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료 많아요. 저는 자료 아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료 다 줍니다, 그냥. 다 줄 거야. 다 주니까 여러분, 이거 가입해가지고 등업 신청만 하시면, 엄마, 한국사 카페 중에서 제 거만큼 자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음성 자료도 있고요, OX 것도 있고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꼭 가입해가지고 여기서 자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료 아끼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 다음 유튜브 있습니다. 유튜브 여기 브이로그도 찍고요, 한국사 이 필기노트 음성 자료도 있고요. 다양한 거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구독, 좋아요. 수업 안 들었더라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우리 카메라에서 구독, 좋아요 했나요?
아, 우리 카메라 선생님 안 했네. 제가 바로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선생님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카메라 선생님부터 제가 구독, 좋아요 시킬 테니까 여러분도 이거 구독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양한 한국사 이런 자료도 있고요. 제 일상생활. 저, 뭐 하고 지내는지 이거 보면 알아요. 코스트코 갔는지 아니면 어디 갔는지 이거 보면 나오니까 이거 여러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김종국 한국사 검색하시면 저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걸로, 그 다음 자료는 여기로, 그 다음 좀 힘들고 지치다 그럼 요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힐링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독기 한국사 암기 팁, 그 문제 적용 테크닉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합격하실 겁니다. 게리직 초단기 성적 폭발. 초단기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 듣고 합격하신 분들 많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 정말.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믿고 그냥 맡기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사로 떨어지게 할 일은 절대 없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여러분 해줄 테니까 뭐 이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인터넷 검색 그만하세요. 지금도 네이버에 찾아보고 있어. 그냥 김종국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뭘 불안해하십니까? 어? 왜? 전 땡땡 선생님 거 듣고 싶어요? 왜 돈 낭비하세요? 유상통에서 설 영입했는데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 거 들으시면 성적 향상됩니다. 비교해보세요. 제 거 안 들은 사람과 들은 사람. 뭐, 비타민 광고 같네. 여러분. 들은 사람은 성적 향상이 바로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다. 지친다. 눈물 난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합격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렵고 지친 분들이 합격합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쉽게 합격하자. 저하고 함께 이 긴 마라톤 코스를 달리도록 하죠. 저는 계속 수업을 찍을 거예요. 여러분 질문 받고 매주 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쉬지 말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가이드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암기 팁, 제 문제 적용 테크닉, 제 수업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 힘들 거예요. 5강에서 10강만 잡으세요. 힘들더라도 안 맞다 아닙니다. 5강에서 10강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자기 입에서 하우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